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가나입니다. 이게 조회수가 좀 올랐다면서요, 요즘? 맞아요. 그 제가 욕심 생긴다고 했죠? 나 계속 보고 있어요. 응. 그 뷰가 1,000개만 좀 우선은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1,000개 만약에 되면은 공약이 있으신가요? 공약할까요? 공약 보장자산 점검. 보장자산이 그냥 어떻게 돼 있는지만 한번 보고 가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 혹시 사상누각이라는 말의 뜻을 아실까요?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 공사부터 잘해야 쓰러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 기본이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손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손보험 진짜 주변에서 많이 듣긴 했는데 네.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병원 가서 10,000원을 썼다. 이 10,000원에 대해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게 실손이죠. 이거를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건강보험 중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큰 보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입 시점부터 매년 갱신되어서요 가입 금액이 반복되고 재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실손은 2003년도 10월부터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실손으로 개정이 되었죠. 21년도 7월부터 개정된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7월 이전에 판매가 됐던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의료비는 이제 5,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요. 외래 진료비는 25만 원, 1일 한도죠. 그리고 약제비는 5만 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 달부터 변경된 실손은 입원비 5,0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저희 외래 진료비라든지 약제비가 이 5,000만 원 한도에 들어가게 되고요. 회당 20만 원으로 이제 한도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엄청 줄어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이 줄어들었죠. 본인 부담금도 변경이 되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여 1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급여, 네. 비급여는 솔직히 어떤 말을 나타내는 건가요? 급여, 비급여라고 하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부분에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비 영수증 보시게 되면 급여 부분이 따로 나오고요. 비급여 부분이 또 따로 나옵니다. 그럼 뭐 비급여 특약 세 가지? 그렇죠. 맞아요. 비급여 특약 세 가지는 이제 가장 먼저 도수치료 그리고 증식체 충격파 치료. 한방병원에 가시는 거 지금은 따로 안 되시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MRI 촬영하시는 거, 주사료 이렇게 비급여 특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50회 한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회로 먼저 보장을 하고요. 개선하는 내용이라든지 호전하는 거의 내용에 따라서 50회까지 추가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사치료의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약제 법령에 따라서 별도로 사용 목적이 정해지고 이 내용이 맞아야 지급을 하게끔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1년 갱신, 5년 이제 재가입형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정 시기에 맞춰서 개인의 실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년 갱신은 동일한데 그동안 없었던 할증 제도가 포함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할인 제도가 최대 5%까지 할인이 되고요. 할증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00%까지 할증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라든지 청구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좀 선택을 하셔가 청구하는 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편은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하면 1급부터 5급까지 있더라고요. 이 5급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간병인 보험 또 따로 있잖아요. 지원받는 거 그것도 또 말씀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